오늘 경기에서 승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자신 있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상대팀 에이스 선수와 계속 신경전을 펼치시던데 그 선수와 뭐 특별한 라이벌십 같은 게 있으신가요? 특별히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진 않구나.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. 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 경쟁 중이신데 어떠신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. 개인 기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. 오직 팀이 승리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이번 플레이오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항상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형님. 야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그렇지만 술 한잔 또 하셔야죠. 오늘 경기 보셨어요? 와, 지리더라 진짜. 와,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? 팬들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? 오늘 뭐 어떤 거 물어보시려고 오셨습니까? 오늘 경기 소감이 어떠세요? 오늘 경기 진짜 완전 재밌었죠. 막 팬들 많으니까 아드레날린 막 뿜뿜 솟구치고, 와, 텐션도 좋아지고, 관중들도 야 이런 경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직관 오신 분들 아마 진짜 돈 버신 분들 진짜 재밌었어요.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? 제가 완전 하드캐리. 제가 끌고 나갔잖아요. 와,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거의 뿌셨다. 올스타 투표 이번에 아쉽게 1위 놓치셨는데 아쉽지 않으세요? 뭐 올스타 투표 매년 1위 하는 거라서 크게 뭐 아쉽거나 그러지 않아요. 네. 솔직히 겁나 아쉬워요. 도대체 왜 나를 안 뽑은 거야? 여러분 내년에는 꼭 올스타 투표 저한테 뽑으셔야 됩니다. 내년 올스타 게임 제가 씹어 먹을게요. 그리고 올스타 게임 진짜 재밌게 하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. 누가? 내가!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냥 오프 더 레코드하고 하나 물어볼게요. 최근에 아이돌 가수랑 열애설 터졌던데 진짠가요? 이거 형님 진짜 그치 기사 쓰시면 안 돼요? 이게 사실은 얘가 제가 예전부터 알던 그냥 동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냥 만나게 된 거예요. 근데 아니 뭐 그렇잖아요. 뭐 운동선수 연예인은 뭐 사랑할 수 없어요? 우리도 사람인데?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. 그렇잖아요.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. 오케이? 오늘 경기 승리하셨는데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굉장히 기쁩니다. 좀 추가로 좀 더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신가요? 굉장히 좀 힘드네요. 상대팀에서 경기 내내 이렇게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던데 힘들지 않으셨나요? 굉장히 힘들죠. 경기 중간에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판정이 몇 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조금 애매했죠. 조금 더 길게 말씀해 주신다면? 딱히 올 시즌 목표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번에 조금 길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승입니다. 이번에 5연패 후에 이렇게 승리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. 오늘 경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 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연패를 극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팬 여러분한테 꼭 좋은 모습, 좋은 경기 내용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승리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네, 뭐 되게 좋아요. 제일 기쁜 거는 우리 팀 이겼어요. 다, 나, 오늘 다 잘 뛰었어요. 4쿼터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3점 슛을 터뜨렸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? 네, 뭐 좋죠. 4쿼터 조금 집중했는데 왜냐면 3쿼터까지 주어박 선수 나와서 진짜 혼자서 병신 같았어요. 그래서 4쿼터 조금 힘썼어요. 체력적인 문제는 없었나요? 나 뭐 이제 씨발 아저씨예요. 나 문제 너무 많이 있어요. 이제 뭐 사우나 많이 가야 돼. 나 진짜 아저씨야.
승진이 이 큰 사람 자꾸 나한테 술 먹자 그래요.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하승진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야, 큰 사람, 나 이제 너랑 술 안 마셔. 나 어제도 술 먹고 피자 만들었어, 크게. 씨발, 너 맨날 술 마셔. 너 진짜 사람 아니야.